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후지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 바로 로블록스 시간입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가 이렇게 또 제보를 해줬어요. 너무 착하게도. 하지만 게임 자체가 착하지가 않습니다. 공포의 엘리베이터 게임을 해달라고요? 정말 엉덩이를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호진이 친구 부탁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이거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었어요. 그때 엄청 무서워가지고 아주 질질 짰었는데, 과연 2020년도에 진호는 또 공포의 엘리베이터 게임을 하고 질질 짤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좋아요와 구독, 인스타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호진이 친구들, 게임 속에 들어왔습니다. 와, 소리 보세요. 진짜 흉측합니다. 여기 뭐야, 여기는 VIP 룸인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상점인데, 아, 여기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나봐요. 제가 알기로 이제 게임을 버티다 보면은 포인트를 주는데, 1000포인트는 언제 모으냐? 대박이네요. 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살인마인가봐. 자, 스폰지바, 스티브, 와, SCP, 야, 척키, 발디, 뭐, 야, 이거 뭐야? 아오니 있고, 피기 있고, 제인슨. 야, 거의 다 알죠, 제가 지금. 오! 사이리 헤드까지 있는데? 오, 레전드고? 징징이에. 사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친구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사이리 헤드 굉장히 무섭습니다. 와, 와, 얘가 쫓아온다고? 이거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벌써부터? 하기 싫은데?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싫은데. 사람들 다 쫄았어. 내가 알기로 근데 이게 랜덤 스폰 이거는? 제발 사이렌즈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제프트 켈러인가 이거? 와, 처음부터 살벌합니다 진짜. 나도 열심히 살아남아서 포인트를 모을 거야. 오, 창문으로 나오려고 그래. 잠시만, 다이. 방금 창문으로 나오려고 했거든? 지금 뭐, 막 죽는다. 이거 그 다음 나야, 저거 죽으면 나야. 잘가! 잘가! 무서워! 오케이! 자, 첫 번째 아주 스무스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새로운 귀신이 나올지 굉장히 떨립니다. 새로운 거다! 어머, 뭐야 저거 뭐야? 얜 뭐야? 저건 처음 보는 귀신인데요? 무슨 귀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얘들. 비켜봐! 여기로 올라가야지. 얘들아, 밀지 마. 사이좋게, 우리. 사이좋게 있자. 근데 웬만, 와, 이게 자꾸 미는 거 봐. 와, 이 인성질하는 거 보소. 비켜. 근데, 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슬아슬하게 살았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뭐 자꾸 행복을 외쳐? 뭐야? 무시무시한 겁니다. 몰라, 봐. 저거 처음 보는데, 저거는?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 뭐야? 합체한 거야? 뭐야? 뭐야? 이번 거는 뭔가 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가까이 가볼게. 갑자기 할리퀸이야? 할리퀸이었어? 할리퀸이네. 죽어버렸구요. 이참에 죽은 김에 제가 80원 모았잖아요? 난 피자 먹어야지. 요즘 다이어트해서 피자 못 먹는데. 피자 먹으면서 아주 공포 탈출하기 개꿀이구요.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CP-035? 진짜 SCP-035요. 잠시만, 어딨어? 저 SCP-035래요. 깜짝이야. SCP-035까지 등장을 하네요. 대박인데. 근데 아쉬운 게, 035 말고 다른 게 나왔으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지. 그래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야, 근데 왜 못 나오냐? 035? 왜 저기 있냐? 나와봐, 사모야. 035 찐따니? 못 나오시구요. 딸 못 나오시죠? 이거 나와보세요. 매복입니다. 가뿐하게 SCP-035 한번 죽었지만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무시무시한 친구가 나올지. 뭐야? 텔레톱이요? 텔레톱이야! 텔레톱이! 동산이에요, 텔레톱이야? 와! 갑자기야! 뭐야! 갑자기 저렇게 나오기 인기 없기?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야, 근데 이거 VIP 룸은 현질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 현질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까불지 않겠습니다. 네, 까불지 않고 한번 사려와가지고 포인트를 획득해 볼게요. 어? 아, 이거 또 사려면 안 되잖아, 049면은. 오, SCP 049, 님들. 의사자, 의사. 와, 안 나오는 거 봐. 포스 봐, 포스. 오, 포스 봐, 포스. 어머머. 어머, 야야야야! 얘들아, 049 온다, 049! 잠시만요. 오케이, 거기 안에 가세요. 어, 나 여기 있어야지. 어, 좋았어. 아니, 저기 SCP-049가 전부 다 죽이고 있습니다. 어, 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서 살아남으면은? 오케이, 포인트 개꿀. 근데 SCP는 아까처럼 잘 못 나오는데, 049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나와서 대량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학살을 그냥.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포인트 한번 받았고요. 아, 솔직히 이제 사이렌 헤드 나올 때 됐잖아. 한번 나와주세요. No. 프레디? 아, 이 프레디야? 오, 얘 왜 이렇게 빨라? 오, 얘 엄청 빨라. 잠시만, 나가자, 바꿔 나가자. 오, 오, 씨, 프레디 엄청 빠릅니다. 어, 죽었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숨어 있을 거야. 와,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저 위에 올라갔어. 어, 찔린다. 어, 하지만 버틴 지도 클났습니다. 뭐야? 올드 타임스? 이거 뭐야? 늙은 뭐라는데? 오, 얘도 좀 무섭게 생겼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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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미지 장난이야. 오, 강력합니다, 데미지가 아주. 오, 얘 빨라, 빨라, 빨라. 저 아이템 써가지고 스프링. 오,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올드 타임스를. 하지만 저도 느린 스피드거든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니들, 제발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미키라고 합니다. 제가 미키라면, 아, 제가 맞네. 아, 제 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거든요. 무섭다고 소문난 미키가. 와, 살벌합니다. 뭐야? 왜 저게 보고 있는 거야? 와, 손. 어, 타임. 유용하다. 얘 왜 이래? 잠깐 불만 보고 있어요, 소름끼치게. 오! 오, 깜짝이야. 왜 다 나가, 그니까. 가만히 있으면 공짜인데, 포인트. 저기 뒤에 누가 숨어있나? 아닌데? 야, 미키야, 여기 누가 숨어있니? 너 왜 그래? 어, 오케이. 그니까 뭐, 포인트 개꿀해서 괜찮았는데. 아, 솔직히 마지막에는 저는 사이렌 헤드를 보고 싶거든요. 아, 나 이 소리가 더 무서워.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자, 사이렌 헤드 나올 때. 아, 크리퍼는 뭐야? 이게 마인크래프트 크리퍼니? 어, 아니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나 마인크래프트. 저기요, 잠시만요. 아. 자, 호지 친구들. 공포의 엘리베이터. 한 진짜 30분 동안 진행했는데 사이렌 헤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나가지고 SCP 이제 게임 채널에다가 SCP 사이렌 헤드를 치니까 나왔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뭐야? 안녕하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 이거 사이렌 소리 아니야? 어, 이거 사이렌 소리인데? 어, 살짝 무섭습니다 이거. 어, 뭐야? 어, 어, 사이렌이야? 호, SCP 사이렌인데 여러분들. 예. 오, 오, 잡혔어. 오, 얘한테 도망가는 거 봐. 오, 잠시만. 나 갇혔다.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 오, 어, 문 열어주세요. 어, 저기 문 열어주세요. 오, 어, 저 죽기 싫어요. 어, 저기 띵. 어디였지? 어, 안 보입니다. 오, 오, 나이스. 야, 비켜, 비켜, 비켜. 오. 아, 비켜! 길 막하지 마! 아, 길을 막고 있어, 자꾸! 어우씨, 죽을 뻔했네. 와, 자, 여기에 들어오면은 SCP 이 6789 사이렌 헤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설명란에다가, 헤? 어, 죽었어! 저거들, 어, 얘 자꾸 우리 죽이려고 미네? 너 진짜 혼난다? 니가 밀려. 니가 밀려, 씨. 니가 죽어, 니가 죽어. 자꾸 밀지 마세요. 예. 굉장히 무서운 맵인데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 해줄 테니까 직접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어이! 어이! 사이렌 헤드가 붕 떴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놈이구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블록스 우리 호지 친구들이 제보해주신 게임 재밌게 해봤는데요. 우리 호지 친구들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독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로블록스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이쪽으로 재미있는 게임 제보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Let's